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야? 자, 그냥 자. 너 시장 안갈 거야, 같이? 너 빨리 나와. 빨리 나오고. 저도 바나나 옷이 있네. 뭐야? 개가 애기를 좋아하는 거야? 애기가 개를 좋아하는 거야? 해가 좋다고. 추워. 추워, 추워. 햇빛을 가리고 있어. 햇빛 쬐고 있어요, 나와서. 오이. 햇빛을 알아? 뭐야? 좋아요. 설마지, 집안, 쓰레기 청소가 시작이 됐어요. 시망? 시망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시망한대요. 시멘트 한다고 지금 아빠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봤더니 주머니 왔구나. 쓰레기 다 주워 태우고, 풀다 뽑고, 빠, 시망? 오, 시망 좋지. 바라던 바야. 예전부터 시망하려고 했는데, 풀이 너무 많아요. 아, 오늘 시장에 김치를 좀 대규모로 담그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뭐 배추를 사서 잘라서, 그때그때 겉절이식으로 김치를 담가 먹었는데, 오늘은 고기 김치를 담글 겁니다. 고기 김치를 제가 주도해서 나서서 한국 김장김치 스타일로 담가서 집에 어차피 냉동고 같은 게 있어요. 그 김치 냉장고 비슷한 게 있어서 잔뜩 담가서 큰 통에다가 쟁여 놓고 두고두고 꺼내 먹고 뭐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뭐 돼지 두루치기도 해 먹고 요렇게 하려고 오늘 아내하고 차를 끌고 시장을 가요. 좀 배추랑 뭐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내하고 계획은 설 전에 시반 주위를 전체를 다 정비하려고 해요. 정비하려고 해서 모든 쓰레기 다 주워 태우고요. 그리고 지금 야자나무가 그냥 보면 뭐 성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지들이 엄청나게 자라거든요. 야자나무 가지들이. 그래서 저 가지들을 사람 데리고 한 하루 날 잡아서 다 쳐내는 작업을 또 한번 해야 돼요. 야자나무 엄청 많거든요. 앞쪽으로. 지금 앞쪽은 일부 아빠가 잘랐네. 이쪽은 다 잘랐죠. 차가 오는데 차에 닿아가지고 좀 안습이었어요. 그래서 잘라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일부 좀 잘랐네요. 뭐 그런 작업들을 설 전에 마쳐야 돼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와, 속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구나. 우와, 꼬마. 살아있어요. 이걸 쫙쫙 벌리고 있네. 그리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우렁이. 크네. 베트남 아침 시장은 굉장히 활기찹니다. 활기차고. 먹거리도 엄청 많죠. 그리고 메기 종류도 이렇게 있고. 진짜요? 헬로. 안녕. 굿모닝. 아내를 잊어먹었어요. 아줌마들하고 인사하다가. 아내가 어디 갔을까요? 뭐야, 처제가 또 저기 있네. 14살 처제가. 짜잔. 야, 니들 여기서 뭐 하냐?
맛있는 거 먹고 있냐? 짜이. 아침 먹으러 안 나왔나 봐. 우리 안에 야채 코너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야채 가게. 여기는 금빵 환전소 같은 데고요. 여기는 핸드폰 매장. 시장 안에 있어요. 베트남 유심 충전 뭐 이런 거 여기서 가능하더라고요. 오늘은 배추김치를 담그려고 뭐 여러 가지 말고 배추김치 한 가지 정도 담가야 되니까 그 관련된 재료를 사야 되겠죠. 아, 요새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포도주 같은 게 많이 나왔네. 역시. 아, 아내가 발걸음이 엄청 빨라요. 걸음이. 아. 벌써 저기 앉아 있어요. 광수, 처제, 아내. 이렇게 왔어요. 여보, 배추 좋다. 배추 좋은데? 어? 몇 개? 여기 있는 거 다. 응. 놔주세요. 그래야 뭐, 3, 6, 9, 뭐 한 10, 두 손어통 되겠네. 많지 않아요. 근데, 이번이 조금 그 냉한 시기라서 배추가 좀 큼직큼직하네요. 뭐 뭐가 너무 작아. 이거? 10개? 아, 주로 쓰시는구나. 로스로 하고 있죠. 배추와도. 아, 저거 어떻게 들고 가냐. 저거 다 내가 들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너무 많이 샀나? 원래 배추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것도 배추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달팽이 밥도 좀 얻어가야겠다. 온 김에. 가지도 씨라고. 이건 연꽃대 같이 생겼는데. 연꽃대인가? 이거 생각 맞아? 아이고, 엄청 큰데? 야, 이거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 얘는 주유소 알바하는 처제고. 얘네 다 14살이에요. 양파 4개. 양파 작으니까 본가에. 부추구나, 부추. 오케이. 응. 이게 저희가 키우는 버섯이에요. 저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버섯이 이거예요, 이거. 아, 우리 버섯 똑같은 거야,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재배 중인 버섯이. 요거 탱글탱글 쫀득쫀득 굉장히 맛있습니다. 베트남 가신데 맛이 없어. 이거 쌈 싸먹을 때 먹어야 돼. 김치 맛이 없어. 이거 베트남 가시거든요. 쌈 싸먹으면 좀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 김치 하니까 영 한국 맛이 안 나요. 한수 5만동. 17,000원 정도 김치 재료 구입한 것 같네요. 뭐 샀어? 이거 샀다고? 뭐? 가면? 운동옷이야? 야, 네가 샀구나. 그건 뭐야? 또 비눗방울이야? 고마 맨날 만나. 아까 밥 먹고 있던데 식당에서 언제 왔대 또? 네. 앙퍼 잘 굽고 사 먹어라.
쟤는 우리가 시장 떴다음에 나타나요. 맨날 볼 때마다 쌀국수값 주거든요. 밥 사 먹으라고. 삼겹살 가격하고 이거 호빠 가격이 같습니다. 이거 먹어? 그것도 먹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사. 둘 다 감기가 똑같이 걸려가지고 둘이 뽀뽀해가지고. 어우, 토마호크다 이거. 토마호크? 돼지 토마호크인가? 연애가 토마호크를 사네. 어우, 순당 마음에 드네. 요를 그냥 순당순당 하네. 메디안 치약 여기 있네. 메디안 치석 케어. 야, 반가운 한국치약. 반가운 한국치약을 팔고 있어요. 야, 옥수수 쪄서 팔고 있네. 옥수수를 쪄서 팔고 있고. 오, 또 메기 커. 쥐. 껑쪽. 야. 쥐 껍질 벗겨 팔고 있어요. 베트남 소금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배추를 절여야 돼서. 고무줄을 왜 묶어놓은 거야? 벌어지지 말라고? 한국 김장김치 알아, 여보? 김장김치?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내는 이렇게 담그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자기 이런 거 못 봤지? 야. 앞으로 김치는 이렇게 담가. 내부에서 우리 집 옛날에 조금 먹어만 조금만 들어 왜 많이 하지? 자주 하면 힘들어. 한번 할 때 많이 하면. 한국에 10월달, 11월달에 김치 해. 맛이 달라. 맛이 달라, 이게. 이게 더 맛있어. 오래된 김치가 더 맛있어요, 뭐. 금방 한 김치보다. 신? 신김치가 더 맛있는 거야. 금방 한 김치보다. 이거 해서, 여보, 이거, 배추가 죽으면, 이거 씻어야 돼. 배추 씻어야 돼. 야, 아니, 알아. 알아? 김장. 김장. 원래 속에 이렇게 좀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겨울, 이쪽은 베트남 겨울 배추라서
조금 속이 찼어요. 속이 차고 좀 커요, 배추가. 위에다 빵을 뿌려놔가지고 속이 안 절어요. 안 절어서 배추를 좀 벌려줘야 돼. 속으로 좀 소금이 들어가게. 네? 물 조금 넣어야지. 꿀 먹었어요, 속이. 더운 나라라 충분히 가능하죠. 한국도 3월, 4월 배추. 5월 배추까지 이런 꿀먹은 현상이 많아요. 베트남에서 김장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 해야죠. 제가 먹을 거라서 많이 많이 비축해두고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딱 보여주고 다음번에 이렇게 해라 뭐 그런 뜻이 담긴. 이렇게 배추를 좀 절이고 있어요. 절여서 숨이 조금 씻어야 돼요, 배추를. 안 씻고 그냥 하면 김치 엄청 짜요. 엄청 짜서 숨이 죽는 동안에 이제 김치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김치소를 만들어서 버무릴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밤에 해야 돼요. 이따가 보고 좀 내려앉으면 바꿔줘. 아래 위 바꿔줘. 바꿔줘.